신고리 4호기 시험 가동이 임박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울주군이 아닌 울산시가 관리하고 주도하는 원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냉각제 누설 해결을 조건부로 내세워 사용 승인을 받은 신고리 4호기. 그러나 냉각제 누설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해결료 장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탈핵단체는 울산시에 제대로 된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가 원전 안전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울산시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원전은 울산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허가를 포함해 사고 이후 가동 여부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즉 안전조치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시험 가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전 운영 허가나 고장으로 정지 후 가동 시 자치단체장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안전성 의혹 해소를 위해 정부에 민간 합동 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고 민간 합동 조사를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현재 민간 합동 조사단 운영은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울주군이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을 뿐 울산시 차원의 조사나 참여 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이 해왔던 역할을 이제는 울산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